안녕하십니까? 뭐야? 장수원입니다. 목소리 크게 합니다. 장수원입니다. 장수원.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? 야. 경희대 연극영화과 나왔습니다. 모르고? 확실합니까? 네. 자, 그럼 연기해 봅니다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앞뒤가 안 맞잖아! 레포트 쓰다 잠들었다면서! 자, 그만합니다. 자, 한쪽으로 빠집니다. 자, 다음. 저번에 이 네? 자, 이름. 김동현입니다. 공산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싫어합니다. 공산당. 노동자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가족관계는요? 육형제입니다. 노동자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자, 이름. 한상진입니다. 공산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한민국 만세! 만세! 대한민국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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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절차를 이용하겠습니다. 자, 이동하십시오. 가. 자, 5화열 맞춥니다. 5화열! 5화열! 열! 정서입니다. 자, 입 닫고 눈 닫습니다. 닫습니까? 입 닫아서 말 못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소독하겠습니다. 소독을 왜 하는 겁니까? 더러운 해충과 이를 잡고 전염병 예방 때문에 소독하는 겁니다. 우와, 열! 전에 이렇게 소독을 했는데 이 약품이 뭔지 아십니까? 응? 이게 뭐예요? DDT. 응? 응? 아, 진짜로? DDT는 독약이야, 독약.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이가 많잖아요, 그때. 그러니까 그냥 미군들이 말이에요. DDT를 그냥 이 폼프가 있어. 그걸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한 줄로 세워놓고 가면 여기 일로 그냥 놓고 그냥 DDT 그냥 한 번씩 쭉쭉 여기 바지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아주 그냥 어떤 때는 하얗게 뒤집었어요. 그 DDT 그 미군에서 DDT를 들여옵니다. 그게 이제 맹독성 농약입니다.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걸 이제 이 머리에다가도 뿌리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겨드랑이에도 뿌리고 옷에다가 뿌립니다. 사실은 그게 상당히 해롭습니다.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거의 그냥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. 농약이니까 그걸 함부로 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뿌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대박이다. 밥이야, 밥. 맛있는 냄새 난다. 여기 밥 준다. 어, 맛있다, 뭐야? 맛있다. 냄새가 맛있어. 내리자, 내리자. 어디 가서입니까? 여기 신사 중에 알아서 골라서 천막을 골라서 자면 됩니다. 여기서. 그 주인이 있습니다. 아 근데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. 형 저거 일단 저것도 먹자. 이거 먹는 거 부대에서 나눠주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이거 각자 알아서 먹는 겁니다. 아 그렇고 뭐, 같이 먹으면 안 되나? 나눠 먹으면 안 됩니다. 아니 저기 좀 아 우리 먹는 아니 싫은 그걸로 해. 가라고. 강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. 이제 법이 없지. 내가 강한데. 나와 너 나와. 내가 먹을래. 어? 나와. 6명에서 나눠 드십시오. 아 진짜. 응? 너무하네. 어 김치 떨어진다. 야 뭐하냐. 야. 깨끗해. 돌멩이 왜 다녀? 깨끗해. 천막으로 이동합니다. 여기에서 여섯 다 잘 수 있겠다.
아, 좋다. 야, 봐봐. 야, 누우면 또 돼. 와, 좋다. 누우면 누워봐. 누우면 괜찮지. 어, 어, 야, 누우면 좋아. 이거 깔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? 이거, 이거만 몇 개 깔고. 어, 이거 야, 깔면 돼. 야, 이거 그거 이렇게 그거 말고, 되게, 말고 아니, 자면 침낭처럼. 그냥 이렇게 자요. 이 상태에서? 못 잡았지. 얼어 죽을걸? 너는 참. 이걸 왜 주는 줄 알아? 너 이거 이게 잘 때는 바다에 깔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뭐 얼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야, 이게. 그냥 반 자르면 되지 뭐. 됐지요? 어, 이제 짧나? 아니, 안 짧어. 됐지요? 잡아, 이거 잡고 있어줘요. 철 싸가지고. 이렇게 놓자. 이렇게 하고 여기 입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어저께 우리 그 동막골집보다 여기가 따뜻한데? 와, 우리 이렇게 앉아보자. 안 되지. 야, 이 미국 막사다. 어, 있어? 있어? 뭔데요? 간장? 네. 아, 이쪽으로 가, 이쪽으로. 이쪽, 야, 이쪽으로 가, 이쪽으로. 야, 거기 돌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 가. 이쪽에서 이렇게 가. 오! 아, 깜짝이야. 어? 어? 아, 씨. 어, 맛있는 건. 어, 맛있겠다. 버터랑 치즈랑 해가지고 끓여보자. 끓이면은 스프처럼 할 수 있어. 형, 맛있는 거예요? 대박. 뭐야? 아, 모르겠다. 꿀 끓여 죽이지? 형, 물 끓을 때 까지만 무슨 맛일까? 어, 껌이야? 아이, 껌을 넣네. 아, 진짜? 원래 담배 꽁초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대, 껌이랑. 근데 그걸 먹었다는...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, 옛날에? 감독님 씹던 껌이에요? 근데 감독님 이거 되게 우리한테 슬픈 과거다. 그죠? 왜냐면 우리가 피난통에 미군들이 버린 걸, 쓰레기통에 버린 걸 짬밥통에다가 진짜 먹고 살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. 우리한테는 한 번의 경험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삶이잖아, 생활이잖아요. 그 아버님, 어머님 세대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사실 나라를 이렇게 키운 거야. 이건 그러니까... 진짜 감사한 일이야. 이거 진짜 대단들 하신 것 같다. 아, 이거 각자 먹기지. 밥을 누가 줘요? 워낙 많으니까 그걸 밥을 다 대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애들이 그냥 미군 차만 지나면 할로 초콜릿 하고 손짓 하고 빌지 다 했어요. 미군들이 막 뿌려줬다고. 미군들이 먹다 나머지 버린 거 있잖아요. 그걸 주워다가 다시 끓여 먹고 그래서 그걸 꿀꿀이 죽이라고 그런 거야. 밥 먹는 데 가서 어? 그거 먹던 거 좀 달라고 그냥 구걸하고 빌지 다 했지요. 미군들이 먹던 스프, 빵, 뭐 햄 조가리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. 아,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먹어야죠. 먹어야죠, 어떻게. 옛날엔 진짜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을 것 같아요. 인원이 워낙 많았으니까, 피난민이. 없어서 못 먹지 않았을까. 이게 정말 현실이었던 사람들한테는 야, 이게 정말 힘들었겠구나. 아, 막스 들어가기 싫은데. 그렇습니까? 네. 자, 딱 섭니다. 위치로! 위치로! 자, 이곳은 선무 공작을 하기 위한 포스터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. 포스터?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민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업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준비된 포스터와 풀과 붓을 챙기고 절 따라오시겠습니다. 아, 이거를... 아, 이거는 우리나라가 만들어가지고 북한군한테 보라고 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북한 가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북한 가서 자, 붙이는 거 아닙니까? 이동하겠습니다. 이곳은 인민군의 출몰이 잦은 곳입니다. 아, 그래요? 야, 인민군 나 이곳보다는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아이씨. 자, 야, 따라옵니다. 인민군 나오면 무조건 바로 차고 해가지고 총 있잖아, 총.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.
야, 두릅이다. 어? 어, 두릅이다, 두릅이다. 아, 이거 좀 따가지고 엄마 집 갖다 주면 좋겠는데. 잘 따라오십니다. 어, 두릅. 이건 어디다 붙여요, 아저씨? 자, 이쪽 붙입니다. 이따요? 네. 그래. 오다. 이동. 자, 이동, 이동. 야, 아무래도 북한군이 나올 것 같아. 큰일 났다, 씨. 설마, 잠 못 자요, 오늘. 자, 이민군, 이민군! 자, 이민군, 이민군! 뭐야? 저기 이민군입니다! 어? 야, 있다. 저쪽 이민군. 있다. 있어. 이민군 있다, 씨. 아저씨, 도망가요. 문 아저씨, 도망가요. 빨간 거 있는 분이에요? 아니요. 왜 이래요? 진짜. 아, 잡힌 것 같아. 아저씨, 가요, 그냥 아저씨. 날 믿고 따라오십시오. 가서 혹시 이거 뭐 고문 받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죠. 이제는 막 진짜 뭘 또 준비한 건가? 또 뭘 당하려나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동현이는 옛날에 진짜 총소리 한 방 듣고 굴르고 뭐 별짓 다 하더라고. 근데 진짜로 너무 무서웠어요. 너무 무서워. 아저씨 그냥 우리 좀 살려주세요. 우리 잡혀가면 안 돼. 진짜 잡혀가면 안 돼. 자고 내일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아저씨. 예. 네. 아 북한군 있잖아요. 네. 인민군. 총싸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망가면 안 돼요? 야, 믿고 따라오십시오. 하겠습니다. 다 왔습니다. 자 이동.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